누구나 다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? 갈 수 있다 해도 누군가가 추진하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겠지. 우리가 어렵고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장윤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. 그러다가 어쩌다 제가 정신의 체크를 들어와 세워지 않아서 한찬설 교수님이 내가 혼자 말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장윤과 함께 좀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. 작은 시작이지만 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. 또 감옥 간부다 때문에 15년 전에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것만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는데 정 목사님 마음이 전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개혁주의 사상과 함께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가 그 꿈을 함께 기회를 보냈습니다. 찬양 속에 작은 울림이 나중에는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겠나 이것이 생각 속에 하나님 걸어갔고 오늘 이렇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그냥 섬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이런 말을 요사하면 되겠지만 사실 은퇴를 제가 훨씬 좀 넘겨요. 뭐 은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내려놓고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혜인 성교회가 우리 시대 영적 대각선에 쓰임나는 그렇게 되기를 꿈꾸면서 인사에 바랍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